안녕하세요, 효빈입니다. 반가 반가. 네, 오늘은 제가 풀무원 쫄면에다가 송주 냉면 육수를 부은 물쫄면과 이것은 청주의 미친 만두입니다. 엄청 맵기로 유명하다는 그 만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쫄깃쫄깃해요. 순서대로 안 매운 만두, 매운 만두, 미친 만두입니다. 색깔부터가 일단 맛의 그라데이션으로 안 매운 만두부터 먹어볼게요. 전혀 맵지 않은 그냥 순한 고기 만두 맛이에요. 순서대로 매운 만두. 얘도 좀 색깔이 빨간 편이에요. 얘 옆에 있어서 그렇지. 김치 만두 색깔? 매워. 와, 뭐야? 방심했어요. 와, 매워. 반응이 바로 와요. 코에 땀이. 와, 진짜 맵다. 뭐지? 얘 먹기가 조금 무서워지는데? 이게 미친 만두. 뭐지? 안 맵다? 안 매운 만두, 매운 만두, 미친 만두였나 봐요. 색깔이 얘가 빨개가지고 얘가 미친 만두인 줄 알았는데 얘가 미친 거였네. 얘 속살 사악한 거 보세요. 얘는 별로 안 매워요. 얘는 그냥 완전히 순한 고기 만두 맛이고, 얘는 그 고기 만두에다가 조금 매운맛을 넣은 맛이고, 얘는 미쳤어요. 미쳤어요. 캡사이신 매운맛?
진짜 새빨 같아 못해서 진짜 무슨 진짜 쥐자밥 먹은 색깔이에요. 와, 이거는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엄청 자극적이에요. 매운맛 중에서도 좀 부드러운 매운맛, 스리슬쩍 오는 매운맛, 대놓고 매운맛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좀창 끝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매운맛이에요. 약간 아기 때 주사 맞는 거 있잖아. 그 아홉 개 맞힌 거 주사 꽝! 그 날카로운 아홉 바늘 주사로 이러는 매운맛이에요. 아, 진짜 자극적이다. 얘는 좀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아, 미친만두를 두개 굽는다고 두개 구웠는데, 매운만두를 두개 구워버렸네요. 미친만두 두개 먹으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미친만두 지금 남았거든요. 나중에 언니랑 언니를 먹여볼까? 썸네일요. 이거 만두가 일단 맛있어요. 굳이 매운맛 때문이 아니죠. 나도 일단 속이 꽉꽉 찼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만두 피가 얇아서 쫄깃쫄깃해요. 매운맛 정도는, 안 매운 만두는 진짜 매운맛이 1도 없어요. 진짜로. 매운맛 0. 그리고 매운 만두는 한 2? 3? 얘랑 비슷한 정도? 그리고 미친 만두는 9? 9 정도 매운 것 같아요. 아, 싫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